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다양한 거래 사이트 중 외국 유저들 일명 양형들과 거래할 수 있는 트레더리라는 사이트가 있죠. 다만 이 사이트 사용법이 조금은 복잡해서 많은 분들께서 트레더리 사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트레더리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더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간단한 팁들까지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게 왜 굳이 복잡하게 트레더리를 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트레더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큐처럼 별도의 게임머니 개념이 없어서 외부적인 거래나 개입 없이 게임 내 재화로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디아2를 조금 더 온전하게 즐기는 느낌이라서 이게 좋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바로 오퍼라는 기능인데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팔 때 시세를 잘 모르거나 얼마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오퍼 상태로 아이템을 올리면은 구매자가 얼마에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에 맞춰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정말 좋죠. 이제 트레더리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아래 트레더리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주소창에 트레더리.com이라 검색하시고 디아블로2 레저렉티드를 클릭하시면 트레더리 디아2 레저렉션 사이트로 접속이 됩니다. 여기서 해당 사이트를 즐겨찾기로 추가해두시면 들어오기 편하니 즐겨찾기를 해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트레더리 사이트에 접속하시고 나서 저는 영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언어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 화면 상단에 점 3개를 누르시고 랭귀지를 누르신 다음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한국어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레저렉션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국어, 레거시 언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일단 대부분 한국어가 편하실 테니 한국어로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더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글로 가입을 했어요. 아,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트레더리 앱이 있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버 문제인진 모르겠는데 알림이 늦게 뜨거나 안 뜰 때도 있어서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회원가입을 했으니 로그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아이템 거래를 해야겠죠? 먼저 아이템 검색입니다. 아이템 검색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검색 기능으로 주로 유니크나 세트처럼 정해진 아이템을 검색할 때 많이 쓰죠. 맨 위에 검색창에 본인이 찾고 싶은 아이템을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풀네임이 아닌 일부만 기재를 해도 검색이 되지만 띄어쓰기만 틀려도 검색이 안 됩니다. 이 점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왼쪽 카테고리 이용입니다. 주로 레어, 매직, 소켓, 일반 아이템들을 검색할 때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레지 신발을 사고 싶다. 바디 로케이션에서 피트를 클릭하면 모든 신발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필터를 적절하게 설정하면 원하는 레지 신발을 찾을 수가 있죠. 아, 필터 설정법은 바로 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마지막 메뉴 탭 이용입니다. 아이템 이름이 기억이 안 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파괴참을 찾을 때 씁니다. 파괴참은 한글로는 검색이 안 되고 영어 버전에서 영어로 해당 파괴참의 이름을 적어야 해서 검색이 귀찮은데 유니크 탭에서 정렬을 최신순으로 바꿔주면 바로 파괴참이 떠서 이렇게 하면 편하더라고요. 자, 이제 원하는 아이템 검색을 했으니 필터 설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레지 신발을 예를 들어볼게요. 왼쪽 카테고리 바디 로케이션에서 피트를 클릭하고 레더 모드 플랫폼은 필수로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레더는 레더인지 스텐인지, 모드는 소코인지 하코인지, 플랫폼은 내가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대부분 PC이실 겁니다. 다만 스위치나 플스 유저인데 거래를 하러 PC방까지 갈 거다 하시는 분들은 PC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여기서 선택사항은 에테리얼 일명 무형, 미확인을 갖고 싶으시면 unidentified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상세 옵션을 적용해야 하는데 필터를 클릭하고 본인이 원하는 아이템 옵션을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이 검색한 후 옵션들을 외워주셔야 하는데 간단한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혹시 몰라서 본문들의 일부는 본문 아래에 기재해두긴 했어요. 만약 힘드신 분들은 옵션들은 하나하나 스크롤을 내려서 찾을 수도 있어요. 저항들도 모두 찾아주시고 원하는 수치를 기입 후에 필터 적용을 눌러줍시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죠. 이제 아이템 구매법을 알아봅시다. 검색창에 그리폰을 치고 유닉 다뎀을 고른 후에 내가 원하는 옵션들로 필터를 설정해줄게요. 레더, 소코, PC 체크를 하고 락각 15,16을 기입하고 필터 적용을 누르면 와, 근데 다뎀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나마 다른 것에 비해서 싸게 올라온 게 하나 있으니까 요거 클릭해봅시다. 여기서 제한하기를 클릭하고 딱 이 가격에 사겠다 하시면 For Listing Price를 체크해주시면 되고 다른 가격으로 사겠다 하시면 해당 룬이나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룬과 아이템도 클릭하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대방이 오퍼를 막았을 시에는 바로 구매하기가 뜹니다. 만약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싶다고 하시면은 또 눈을 누르시고 아래쪽에 새로운 오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서버 및 오퍼를 누르면은 판매자에게 알림이 가고 판매자가 승낙을 하면 판매자와 메시지를 통해서 서버와 방을 잡은 후에 아이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래 후에는 3번을 눌러서 감사 메시지를 날리거나 땡스나 뭐 T4T 한마디 쳐주시고 별 5개 리뷰까지 해주시는 게 트레더리의 나름 매너예요.
구매법을 알았으니 이제 판매법을 알아야겠죠. 판매할 아이템 검색 후에 리스트 추가를 눌러주셔도 되고 맨 위에 크리에이트의 크리에이트 리스팅을 눌러서 판매할 아이템을 기재하셔도 됩니다. 에테리얼, 레더, 플랫폼 모두를 모두 확인해주시고 주요 변동 옵션을 기재해줍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가격을 기재하시는데 베르 플러스 로룬을 원하시면 베르룬 클릭, 로룬 클릭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자룬과 로룬으로도 괜찮다 하시면 또 눈을 클릭하시고 자룬 클릭, 로룬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는 흥정 안 받는다, 이 아이템만 거래할 거다 하시면은 리스트 가격만 수락을 클릭하시면 되고, 아니면 약간의 여지를 두신다 하시면은 체크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요청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오퍼 기능인데요, 크래프트 아뮬렛이나 레즈부츠처럼 시세 확인이 힘든 아이템이다, 도저히 시세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한 요청하기를 클릭하신 후에 리스트 추가를 하시면 구매자가 어떤 아이템에 구매를 원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본인이 만족스럽다 느껴지시면은 거래를 수락하시고 메시지 로 연락을 해서 서버와 방을 잡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트레더리를 이용하는 꿀팁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느 정도 트레더리를 이용해보신 분들에게 유용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시세 확인입니다. 예를 들어 다뎀의 현재 시세가 궁금하다 하시면 Recent Trade를 클릭하시면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쭉 뜹니다. 거래 내역을 보시고 이 옵션에 이 가격 정도 하는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물교환이기 때문에 워낙 변동이 심해서 잘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찾는 중은 조심하자입니다. 판매 옆에 찾는 중 탭을 클릭하시면 이 아이템을 얼마에 구매하겠다 하시는 분들의 아이템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본인이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등록을 해놓으시면 내 리스트 제안을 통해 바로 올려놓으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찾는 중에 올라온 아이템들은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제가 시세를 리센트 트레이드로 확인하는 이유도 찾는 중은 진짜 터무니없는 가격이 올라온 게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룬 쪼개기를 잘 이용하자입니다. 일단 양형들은 말룬과 이스트룬의 가치를 높게 쳐줍니다. 그래서 굴룬 이상을 보시면은 말룬이나 이스트룬으로 쪼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현재 1백스는 3이스트로 쪼개고 싶다고 하죠. 원래 이스트 4개를 합쳐야 백스로 1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를 활용하면 합치는 것보다 룬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놈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건 조심해주세요. 네 번째, 오퍼를 잘 활용하자입니다. 한국 유저와 외국 유저는 아이템을 보는 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다 느껴지는 크래프트 아이템이나 레어 아이템들도 오퍼 상태로 올려두시면 사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다양한 아이템들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트레더리 사용법 및 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할 수도 있고 외국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외부 제어 없이 디아툰의 아이템만으로 교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트레더리 사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방